벌어져가지고. 아이고, 10월 30일, 두달 남았잖아요. 두달 내는 뭐, 뭔가 좀 정리가 되겠죠. 이번에 또 응신원도 많이 들었죠, 그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시험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응신원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은 불황산업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뭐 자기 직장이 뭐잘 되고 뭐 하는 자영업이 잘 되고 그러면 굳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는 걸 얘기고. 응시원이 거의 30만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게 30만이 넘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도와도 좀 관련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우리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막 시험 문제 어려지고 막 이러면요. 지지도가 여권 지지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참 묘하게도. 그래서 원래 선거철 이러면 좀 시험이 쉬워요. 근데 올해는 선거철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다만 이번에 코로나니 뭐니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험이 어려지거나 그러면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아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가장 그 많이 봤을 때가 그렇게 심정적으로 국민 자격증이 됐을 때가 IMF 직후에 IMF 직후 그때는 그랬고 요새도 마찬가지. 요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시험이 시행되고 나서 가장 많다 막 이런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진 않을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의사수를 늘리려고 하죠. 이제 의사수를 늘려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더니 막 의사들이 막 반발하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늘어나면 공인중개사 중개사협회에서 막 반발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어떤 소득을 보장하는 시기는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자격증은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자격 조건인 거고, 그러고 나서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의사 자격증을 시장으로 진입해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안 되면 뭐죠? 퇴부하고 이런 시장 원리가 작용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 이제 문제는 합격하시고 나시면 싹 달라져. 싹 달라지시는데 합격하기 전에는 제 말을 공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격증으로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시장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수를 뭐 줄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시험이 뭐 어려워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또 인원이 많아가지고 또 지지도와도 관련되고 막 복합적입니다. 그죠? 저는 참뭐 보면은 답답하죠, 그냥. 그러니까 뭐그 부동산 전체도 좀 답답하고, 이번에 그 광화문 사태도 좀 답답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답답해요, 그냥. 그냥 뭐 그분들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답답합니다. 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뭐 규제를 해가지고 투기를 잡고, 뭐 또는 뭐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라고 뭔가를 한다 그러지만, 결과는 역행이거든요. 투기도 잡지 못하고 서민들이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뭐죠?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않았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리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문재인 나가디져라 문재인 공산당이다 문재인 빨개다 떠들면 누가 유리하죠? 누가 좋아지죠? 이 양반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 그, 다시 말하면, 그분들의 목적이, 문재인이 빨갱이고, 문재인,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나가디져라, 막,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도와주는, 누구를 도와주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런 행동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는 알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누구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 양반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야. 그러니까 두 가지 바보죠. 서민을 위한다고 투기 억제한다 뭘 했는데 오히려 아니고. 문재인 나가지지라 빨갱이다 뭐 공산당이다 말도 막 거짓말 막 해대면 이 양반이 계속해서 뭐죠?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행복한 정부죠. 왜요? 야당을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대응을 못해. 문재인 빨갱이니 뭐니 이런 걸 떠들 게 아니라 이러한 정책으로 법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왜 이것이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닌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쭉 설명해 주면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한다면 뭐 야당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얘 가서 이거 왜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로 뭐예요? 그냥 역전되고 막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답답하죠.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 한번 해볼까도 생각합니다. 아니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이 나왔으면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아, 야, 정책이 잘못된 거구나. 와, 문재인이 진짜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가지고 뭐 문재인 빨갱이다 나가디자라 그런다고 해서 누가 문재인 빨갱이라고 그러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답답합니다. 아, 계약이 해제해집니다. 아, 이런 거 이제 녹화해서 나가면 이제 녹화 요거도 먹겠다. 1번 계약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은 쌍무 계약에 한해 법정 해제권이 인정되므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2번. 자,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계약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되기 때문에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 책임을 쌓고 하실 책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유연부당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뭐 동시향명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계약의 해제도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왜? 임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법의 모든 규정은 임의 기준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규정 해제권 불가분성 임의 규정인 거죠. 따라서 다른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죠. 그죠? 왜요? 이행하기 싫단 놈을 위해서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시 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왜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두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불이행에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두 번째 이행불능이죠. 할 수 없어서 못하게 된 경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체고할 필요도 없고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뭐죠?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해제와 관련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매수인이 체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다.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체고 없이 또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5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2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5번 보시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X입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이니까 말 그대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니까 과실을 깎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중도금은 줬지만 잔금은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중도금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줘야죠. 그죠? 이때 중도금 이자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이자 붙여야 돼요? 안 붙여요? 붙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어요? 을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죠. 그래도 갑은 원상회복할 때 갑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어도 원상회복할 때다 돌려줘야 되고요. 뭐까지 붙여줘야 돼요? 이자까지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상회복계약할 때 고의나 과실은 뭐 하잖아요? 고의하지 않습니다.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과실이 있든 없든 따질 필요 없이 받은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하고 돌려줘야 될 돈이 것이 금전이면 뭘 붙여야 돼? 이자를 붙여야 되고 과실을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5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 왠지 문제 보시면 아니 이놈이 잘못해서 계약을 했는데 왜 이자를 붙이지 이러면 또 뭐예요? 틀린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3번이죠. 해제권과 취소권과의 비교에서 틀린 것은 1번 해제 및 취소는 단독행위 경우에도 가능하다. X예요. 왜냐하면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하죠. 단독행위에 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는 단독행위도 가능하지만 해제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X고 1번이 답이죠. 우측이 4번입니다. 자,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됐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하고 또 별도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무엇도 청구합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하죠. 물론 이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는 이때는 과실상계를 따져야 돼. 이 손해배상은 그죠? 아무튼 실효되면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X. 손해배상 물론 뭐할수 있습니까?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문제죠.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이 됐어요.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은 체구할 필요도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체구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체구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첫째, 이행지체 중에서 상대방이 뭐한테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죠? 의사를. 두 번째, 이행불능. 그죠? 또 없나요? 세 번째, 정기행위죠.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도 체구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네 번째 또 있죠. 불완전 이행 중이죠. 불완전 이행 중에서 추완이,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요네 가지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문제 그 문제니까 보시면 될것 같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6번입니다.
해제 효과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3번이죠.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 따라서 이길부터 이자를 붙인다 X가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4번인데 해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해요. 이 제3자 앞에 뭐가 없어요? 선의가 없어도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잖아요. 따라서 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악 불문한 제3자니까 제3자 앞에 선의가 없더라도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임을 조심하시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3번이 답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입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할 수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죠. 따라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X,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5번인데 우리가 지역권 할 때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죠. 자,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전원이죠. 5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참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이죠. 계약 해제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인데 3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제된 경우, 해제한 경우 그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말소 등기 없이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다. 맞죠?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그죠? 답은 뭐죠? 3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4번인데 해제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는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를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X예요. 포함됩니다. 근데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3자이긴 해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중요한 게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보호받아요.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죠. 이게 간단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을 매수인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때 이 병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죠. 자기 앞으로 뭐까지 이전 등기까지 해야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등기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병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없는 걸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따라서 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요.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우리가 5번을 보시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죠.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합의 해제와 합의 해제는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로 해제하고 합의로 해제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자 붙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합의해 줄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야 한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죠. 넘겨셔가지고 적중 사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아, 시간 참 금방 가네요. 그죠? 아까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제가 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요새 막 답답한 거예요. 꼭 광화문 가가지고 뭔 짓이야. 제가 그 정광훈을 한번 봤어요. 한번. 언제 봤냐면 제가 이제 올해 종로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종로경찰서에서 뭐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나 어쨌든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종로경찰서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 아저씨가 종로경찰서 앞에서 막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와, 말 잘하더라고요. 아, 그게 뭐지? 이렇게 그 말할 때 배도 지금 볼록 나왔는데. 이제 막 파워도 있고 연세가 있는데도 파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비가 부실부실 왔어요, 그때. 비가 부실부실 오고 날씨 좀 썬들했는데 뭐 막 할머니 막 앉아가지고 막 아까 말한 뭐 누구 빨갱이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있더라고. 저는 그 아 절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런 행동이 과연 그들이 싫어하는 문재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왜 생각 안 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좀 해보고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제 막 안타까운 거 그게 막 빗 맞고 막 앉아가지고 그러고 계시는데 안타깝더라고. 짜증도 나고. 자, 294페이지입니다. 1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이 시기에 계실 문제죠. 5번입니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또는 안 내기죠? 이자 붙이지 않습니다.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X. 이자 가산하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환해야죠. 따라서 4번. 당사자 쌍방이 수행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X. 해제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죠. 갑 소유 X 토지와 을 소유 Y 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에 맞춰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됐다. 그 해제 전에 소급으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거죠. 자, 한번 보자고요. 기억. 계약의 해제 전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했고 매매 계약했고 뭐까지 했어요? 등기까지 했죠. 아, 제3자네요. 네 번. 계약 해제로 인한 해제 전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뭐였어요? 가등기, 아, 등기까지 했네요. 따라서 요 기억 내는 등기까지 했으니까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뭐 받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 주택 임차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요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하고 있는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봐야 돼요.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 임대차 계약은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따라서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죠. 그죠? 1번. 자, 이런 겁니다. 제가요, 시장 가가지고 꼴뚜기를 샀거든요. 근데 꼴뚜기를 사서 저한테 꼴뚜기를 대산 사람은 제3자겠지만, 제가 꼴뚜기를 살 때 옆에서 고등어 사는 아줌마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했죠? 그죠? 그럼 보시면, 계약 해제 전 X 토지상의 을의 신축권을 매수한 거죠. 그러면, 해제가 된 것은 뭐예요? 토지고, 이 사람이 산 것은 뭐예요? 건물인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죠. 꼴뚜기를 살 때 옆에서 고등어 산 아줌마는 뭐가 아니라고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해제된 거는 뭐예요? 토지고 이 사람이 산 것은 뭐예요? 건물이니까 제3자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리을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당연한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이제 막 고민하다가 틀리게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 볼까요?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래요. 기억.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양수했어요. 자, 채권을 양수했어요. 자, 아까 제가 동시양보권을 하면서 계약을 인수하거나 계약을 양수받은 사람은 당사자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채권 자체를 인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예요? 당사자인 거예요. 당사자 지위를 뭐예요? 승계받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 자체를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 권리로의 처분 금지 갑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 자체를 양수한 것이니까 당사자인 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제3자인 것은 아니죠. 니은번.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이죠. 가비엘에게 뭘 했어요? 등기를 해줬죠. 계약 해제 전에 가압류를 집행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가압류한 것은 이 부동산인 거죠? 부동산을 가압류했어요. 이 사람은 뭐죠? 제3자인 거죠. 니은번은? 니은번.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압류했어요. 그러면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사람, 계약상 채권 채무를 인수한 사람이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것처럼 그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사람도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니은만 제3자고 기역디귿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갑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한 사람 뭐가 돼요? 제3자고. 요 매매 목적물인 A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 등기한 사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요 갑이 을에 대해서 매매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을 뭐죠? 압류한 사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권자적 지위가 뭐가 됐어요? 승계가 됐다는 말은 이 사람 뭐예요? 당사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말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뭘 압류, 뭘 양수하고 뭘 갖춰 보냈어요? 채권을 양수한 거죠. 니은번, 뭘 압류했습니까? 계약상 채권 압류. 이 사람은 제3자 아니죠. 근데 니은번은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은 뭘 압류했습니까? 부동산을 압류했으니까 이 사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겠죠. 넘기셔서 5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을 보시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약 해제권 행사 고소장이 송달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뭐죠? 해제된 거죠. 따라서 그 소를 취하했어요. 취하했더라도 계약은 뭐가 돼요? 해제가 됐고 그 매매계약 이미 소급해서 무효가 된 상태니까 그 소를 취하하고 본래 매매계약 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행사 즉시 계약의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어요. 자, 그러면 이행 제공이 있죠. 이행 제공이 있죠. 그 잔금 지급기를 을이 잔금 지급금으로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으로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매매 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서 투이나 틀린 겁니다. 자, 일단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되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가 돼야 돼요? 계속 돼야 되잖아요. 자, 따라서 3번. 갑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 손해금 청구를 위하여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거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그럼 이행의 제공이 뭐냐? 답은 3번인데, 2번을 보시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상한으로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거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무실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긴 것만으로 이행의 제공이 아니고요. 그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4번에서 계속돼야 된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지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돼요. 5번을 보시면, 5번. 신의식에 따라 가문을에게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여 이행의 제공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한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판례 태도. 그래서 이행적인 게 뭐냐?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기는 것만 이행 제공이 아니다. 맡기고 그 사실을 통제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좋아. 근데 이걸 뭐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 한 것만은 부족하니까 5번처럼 신의칙상 인정되는 상당한 간격을 줘서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등기서류 가져가세요. 등기서류 가져가세요. 이렇게 뭘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지 이행 제공을 다 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판례 그러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입니다. A는 자신의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인도는 1개월 후인 10월 30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는 자신 이사할 집이 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 잔금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날짜에 명도하지 않고 있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사할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가는 걸 거부해요. 이행 지체일까요? 이행 불능일까요? 이행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객관적 불능만을 말해. 이거는 주관적 불능이, 기 개인 사정이. 이거는 지체지 뭐가 아니에요? 불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뭐예요? 최고하고 그래도 안 나가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B는 10월 30일이 경과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아니, 이행 불능이 아니라 이행 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아이고, 넘기셔서 이제 8번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죠? 8번부터 다음 주 하겠습니다. 이게 좀 하나씩 봐야 되거든요. 길긴 길어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종강이거든요.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 끝내겠죠. 그죠? 다 끝내는데 좀 빨리 나갈 거고, 특히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릴 거겠죠.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